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 못지않게 유명하고 인기 많은 위스키가 있는데요. 바로 아메리칸 위스키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 위스키는 대표적으로 버번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가 있으며 그 외에 라이 위스키, 위트 위스키, 콘 위스키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성비 좋은 버번으로 유명한 와일드 터키의 위스키 6종을 마셔보고 주관적으로 순위를 정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실 위스키는 러셀 리저브 10년인데요. 이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에서 만들어진 위스키입니다. 1869년에 창립한 이 중류소는 기존의 브랜드 명칭은 리피 브라더스였지만 1940년 중류소 책임자였던 토마스 맥카시가 야생 칠면조형의 이 위스키를 가져간 이후로 브랜드 명칭을 와일드 터키로 바꿨는데요. 특히 러셀 리저브 10년은 아버지의 은퇴를 기념해 아들이 한정품으로 만들었지만 아버지가 은퇴를 번복하자 그대로 정식 제품 라인업에 추가된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 45%에 트레이더스에서 74,8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오픈 직후에는 달달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밸런스가 아쉽고 피니시도 비교적 짧았지만 에어레이션에 거치면서 향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버번의 기본기가 잘 살아나서 오늘 마신 위스키 중에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실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 12년입니다. 1954년에 이 중류소에 입사한 지미 러셀은 버번 중류소들이 한때 유행을 따라 만드는 대세를 거부하고 우직하게 진한 버번의 맛을 지켜내는 데 성공한 마스터 디스틸러인데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쟁자들에게까지 버번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와일드 터키 12년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품으로 버번의 천국인 미국 현지에는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히려 보기 힘든 위스키인데요. 알코올 도수 50.5%이며 지난 홈플런에서 89,400원에 구입했습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향이 풍성하면서 복합적이고 레이어의 경계가 뚜렷하고 직관적이어서 향과 맛을 구분하기가 수월하였는데요. 50.5%의 낮지 않은 도수임에도 알코올이 튀지 않고 각각의 향들의 밸런스가 좋아서 오늘 마신 위스키 중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실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 8년 10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번 입문 3대장으로 유명한 버번 위스키 3종이 있는데요. 메이커스 마크, 버팔로 트레이스와 함께 와일드 터키 8년 101입니다. 세 제품 모두 45% 이상의 낮지 않은 알코올 도수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성이 뛰어나서 버번을 좋아하는 애호가라면 한 번쯤은 마셔봐야 할 제품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와일드 터키 8년 101은 알코올 도수는 101 프루프인 50.5%이며 트레이더스에서 700ml 제품을 49,980원에 구입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위스키입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에어레이션에 거치면서 오픈 직후보다 알코올과 스파이시가 많이 정돈되었고 입안에서의 타격감과 버번의 기본기가 탁월하였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의 크기나 복합성이 아쉬워서 오늘 마신 위스키 중에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실 위스키는 러셀 리저브 싱글베럴 라이입니다. 경력이 60년이 넘어서 켄터키 버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마스터 블렌더인 지미 러셀과 더불어 이 중류소에는 또 한 명의 마스터 디스틸러가 있는데요. 바로 에디 러셀입니다. 1982년에 입사해서 아버지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고 바닥부터 일해서 33년이 지나서야 마스터 디스틸러가 된 에디 러셀과 그의 아버지 지미 러셀이 이름을 걸고 만든 러셀 리저브 싱글베럴 라인은 호밀 51%, 옥수수 37%, 몰트 12%로 이루어져 있고 알코올 도수는 52%이며 작년 이마트에서 128,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멜론의 과실향과 부드러운 바닐라, 달콤하고 찐득한 밀크 카라멜까지 포괄적인 향들로 이루어진 스케일이 컸으나 호밀 특유의 생나무 느낌과 함께 플레음의 호불호가 강하고 뚱뚱한 육각형의 과한 밸런스를 보여주어 오늘 마신 위스키 중에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실 위스키는 러셀 리저브 싱글베럴 버번입니다. 와일드 터키에서 사용하는 공개된 매쉬빌은 옥수수 75%, 호밀 13%, 몰트 12%로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요. 타 브랜드 중류소들은 제품의 라인업에 따라 매쉬빌을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와일드 터키는 모든 버번 제품에 동일한 매쉬빌을 고집합니다. 그 중에서도 러셀 리저브 싱글베럴 버번은 하나의 싱글베럴에서 병입한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는 55%이며 마트에서 11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부드러운 바닐라와 구수한 곡물, 흑설탕을 졸인 달달함과 태운 나무가 느껴지면서 상큼한 익은 사과의 과실향까지 더해지니 다양하고 복합적인 밸런스를 보여주어 오늘 마신 위스키 중에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실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입니다. 하나의 오크통에서 병입한 제품을 싱글베럴 위스키라고 하는데요. 싱글베럴은 물을 섞어서 희석시킬 수도 있고 원액 그대로 병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싱글베럴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여러 개의 오크통에서 나온 원액을 블렌딩하였지만 물로 희석하지 않은 제품을 배럴 프루프라고 하는데요. 레어브리드는 6년 숙성과 8년 숙성, 그리고 12년 숙성 배럴의 원액을 섞어서 그대로 병에 담은 배럴 프루프 버번 위스키로 알코올 도수는 58.4%이며 트레이더스에서 79,8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구수한 곡물에 볶은 옥수수와 고소한 견과류의 땅콩, 부드러운 바닐라와 달콤하고 진득한 밀크 카라멜까지 다양한 향부터 높은 알코올 도수의 타격감까지 버번 위스키의 전형적인 매력을 잘 살린 위스키라서 오늘 마신 위스키 중에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버번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하나 빠짐없이 밸런스가 뛰어난 와일드 터키 12년, 버번의 기본기에 상큼한 과실향까지 더해서 질리지 않는 러셀 리저브 싱글 배럴 버번, 다양한 버번의 향과 높은 알코올 도수의 타격감까지 갖춘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 뚱뚱한 육각형의 과한 밸런스이긴 하지만 아주 개성있는 러셀 리저브 싱글 배럴 라이, 오픈 직후보다 에어레이션을 거치면서 훨씬 맛있어진 러셀 리저브 10년, 4만원대에서 최고의 가성비 버번 위스키인 와일드 터키 8년 101까지 이렇게 오늘 마신 와일드 터키의 위스키 6종은 제가 정한 순위와 상관없이 각자 취향대로 고르고 마셔도 좋을 만큼 잘 만들고 맛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와일드 터키의 아메리칸 위스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 예정이오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